안녕하세요, 개그맨입니다. 오늘은 소주잔을 그려봤는데 전에 그렸던 소주잔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약간 신경을 써가지고 그려봤습니다. 제 영상 중에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영상이 바카스 영상인데 거의 이제 뭐 조회수 50만 회에 육박하는 가당치도 않게 많은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과거의 나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채널이 차근차근 성장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확 유입되다 보니까 채널의 분위기나 뭐 전반적인 영상들의 느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지 또확 나갔다가 또확 들어왔다가 구독자들의 변동폭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면서 보는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사실은 뭐 컨텐츠의 질은 또뭐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고 제가 지금 좀 바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림 그리기는 또 귀찮아졌는지 요새는 쉽게 쉽게 별 노력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림들만 조금 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초심을 좀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인드를 리셋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팔수 있는 소주잔을 준비했습니다. 지난번엔 또 아이러니하게 또 소주잔을 15분 만에 스케치하지 않고 그리는 거를 또 했는데 이번에는 또 빡세게 스케치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파보려고 그려봤습니다. 그냥 소주 잔만 하면 또 심심하기 때문에 저는 또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술을 또 저는 안 마시기 때문에 잔에 소주가 아닌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. 사실 저는 소주가 엄청 쓰기도 하고 맛도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맛으로 먹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. 그리고 맛도 안 좋은데다가 취기가 슬슬 올라오면 이제 평행 기간이 맛이 가기 시작하죠. 그래서 전투 능력이 상실되고 술은 또 단백질 생성 능력을 20% 낮추고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저하시키고 수분도 아사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죠. 근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제 삼국지에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장비도 술 먹고 잠자다가 보급품이나 나르던 번강이랑 장달에게 목이 달아나 죽지 않습니까? 게다가 술은 다음날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두통, 근육통 등을 일으켜가지고 다음날의 생활과 일의 능률에도 좀 지장을 줍니다. 정말 심각하죠. 이성적인 현대인이라면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. 제가 술을 끊은 지한 3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,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도 약간 끊기고 있고요. 커피도 끊고, 술도 끊고, 사람도 끊고 해가지고. 아무튼. 이전 그림에서 앵무새를 그렸었는데, 앵무새가 노란색이죠. 그래서 팔레트에 노란 색깔 물감이 남아 있었는데, 그걸 또 대충 닦아가지고, 바로 소주잔을 그리니까 소주잔의 그 초벌 깔때 약간 옐로우 계열이 섞였는지 약간 따뜻하게 노란색이 배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실 뭐 고칠까 하다가 나름 뭐 괜찮아가지고 계속 진행했습니다. 색감이 따뜻해가지고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병, 컵 이렇게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용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구를 좀 섬세하게 그려줬고요, 처음에. 입구 전체의 명암의 흐름을 좀 보이게 하면서도 유리의 결도 보이게 하고, 그걸 좀 신경 쓰면서 그렸습니다. 색깔은 뭐, 에메랄드 그린 노바, 섀도우 그린, 코발트 그린, 세피아, 인디고, 브라운 레드, 울트라마린, 번트 시에나, 뉴트럴 틴트 등등을 섞었고요. 듣기만 해도 힘들죠. 사실 저도 물농도나 뭐 물감의 비율 같은 거를 컴퓨터처럼 외우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분 따라 그날 섞이는 거 운이 좋으면 뭐이 색깔 나오고 운이 나쁘면 뭐이 색깔 나오고 아무튼 우연히 섞이는 물감의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매번 바뀝니다. 어차피 유리 색깔이라는 게 무채색이기 때문에 뭐 대충 칠하면 될것 같아요.
그리고 또 대충이라는 게 저는 또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면은 사실은 뭐 혼신의 힘을 다할 만한 집중력도 지금 없지만 그림이 너무 딱딱하고 멋없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힘을 좀 조금 빼고 그리는 게 그림이 좀 잘 나와가지고 대충 그리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의식적으로 이제 강하게 세게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동작이 또 부드럽지도 못하고 커지고 느려져서 빈틈도 생기고요.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깨에 힘 빼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.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매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유튜브에서는 대충 그리자 이렇게 말하는 게 또 아이러니한데 뭐 상황 따라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영상에서는 또 나오지 않지만 차도 마셔가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. 이게 또 반복 숙달이 참 무서운 게 예전에 한 2, 3년 전쯤에 이 정도 밀도에 이 정도 크기의 개체를 그릴 때 제가 한 5시간, 6시간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편집하면서 영상 시간을 보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제가 시간을 재면서 그리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나오는 거면 지금 시간이 그래도 많이 단축되지 않았나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뭐 아무튼 그렇고 그림자를 할 때는 제가 항상 긴장을 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붓터치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부드럽고 깔끔한 면치를 못해서 그림자는 또 근데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. 그래서 원래 기존에 했던 그 그림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인을 하고 나서도 지금 그림자를 좀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상 물이 든 소주컵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극사실로 표현을 해봤고요.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과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